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연구사들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식품의 하나인 아마 콩 영양 조갑을 연구 개발했습니다. 이 제품은 기름 아마에 있는 유용한 성분과 콩에 있는 유용한 성분을 이용해서 아마 제조한 아마콩 영양조갑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원가도 적게 들고 또 실제 재배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 협동농장 그 어느 데서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추운 데서 기원한 작물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도 수확고가 안전하고 잘 자랍니다. 협동농장들에서 보게 되면 재배 시기가 짧기 때문에 3월 달에 심어가지고 6월 달에 거둬들이니까 재배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이런 작물입니다. 현재 유선충 치료에 이용하고 있는데 환자가 아니라도 예방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품입니다. 전국 과학기술 축전과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졸라매를 비롯한 여러 졸라매들에서 이 건강식품의 컵과 메달, 증서들이 수여됐습니다.